오늘의 시작 기도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불운을 미리 생각하여 현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 현재의 고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걱정은 결코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대비가 되지 못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려면 이성적인 사고와 실천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불안과 공포와 같이 스트레스가 심한 감정의 소비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쌓여 오늘을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인 오늘을 즐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약에 그대가 너무나 많은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이 말씀을 10번씩 암송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행복하게 오늘을 보내는 것이 그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걱정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하반기에 네. 들어서 주제를 선정하는데 전반기에 비해서 좀 더 생활 친화적인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겪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주제들을 뽑고 있다는 그런 좋은 평을 해주셔서 힘이 좀 네, 낮고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고 좀 더 쉽게 들린다 뭐 이런 좋은 평도 또 들었어요.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네. 신자분들을 만나고 신자분들에게 고민을 아픔을 듣다 보면 이 걱정에 대한 거예요. 많죠. 그렇죠. 최근에 어떤 한 친정 어머니가 따님이 이혼을 했어요. 내가 왜 그 결혼을 더 말리지 않았을까? 더 강하게 말리지 않았을까라는 후회. 이 험한 세상, 이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라는 걱정. 그 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심각한 감정적 스트레스거든요. 네. 감정적 소비. 네. 이 후회와 걱정 때문에 이 친정 엄마는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자매님. 자매님의 따님이 지금 이혼하셨어요. 이 상황이 돌이킬 수 있습니까? 다시 재결합하거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대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을 불가역적인 상황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이런 불가역적인 상황은 현실로 받아들여야지 이 아픔을 이고 치고 가는 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가는 멍에다. 네. 그리고 자매님의 걱정이 자매님 따님의
앞으로의 운명을, 인생을 좌우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오히려 걱정하는 시간에 딸과 더 좋은 음식을 먹는데 저녁에 초대해서 먹고 깔깔깔깔 즐겁게 보내십시오. 자, 선생님, 이 친정 엄마가 네. 저의 이런 그 충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위로도 드렸죠. 네. 그 충고와 위로를 받고 댁에 돌아가셔서 제 말대로 잘 하실까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잘 안 되시겠죠. 네, 친정 엄마라는 게 그런 존재죠. 이성적으로는 제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저는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길이 맞으니까.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니까. 제가 걱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꼭 떠오르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쓸데없는 걱정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텐데 걱정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하루는 막 이렇게 고민이 막 가득한 얼굴로 뭐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넌 뭐 하냐? 그랬더니 미국 갈 비행기 항공료 어떻게 모을까?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네. 왜? 그랬더니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마돈나. 네. 아, 네. 그러니까 가수 마돈나. 네. 마돈나가 이제 한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만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럼 그건 만나려면 그건 걱정 아니에요. 걱정이 아니죠. 마돈나가 영화배우 숀펜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아. 근데 이 숀펜이 마돈나를 네. 구타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걱정이 땅이 꺼지는 거예요. 아. 숀펜이 또 때릴까봐. 아. 자기가. 자기가. 막아주러.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마돈나를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 근데 숀펜이 습관적으로 또 가정폭력을 행사하면 어떨까. 걱정이 땅에서. 걱정이 땅이 꺼져서 내가 어떻게 가서 좀 도와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막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 친구가 숀펜을 맞고 마돈나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고등학생이? 얘는 이제 이런 걱정만 해요. 또 막 어느 날은 뭐 펭귄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후 위기를 걱정하시는 거군요. 미리 이제 막 하고 그런데. 기후 위기를 걱정하고 하려면 생물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자기가 뭐 도움되는 예 그린피스 활동을 하든 하려고 준비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얘는 또 공부는 시험 기간 발표하면 만세 불러. 아 왜요? 빨리 끝난다고. 아. 1, 2, 3, 4교시만 시험 보고 이제 가잖아요. 아, 집에 가니까. 네. 가면 이제 놀 생각이 이제 행복하네. 너무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할 걱정은 안 하고 쓸데없는 걱정.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도 없겠네. 들어보셨죠? 네. 네. 우리가 지금 그분 뭐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걱정하고 있어요. 여전히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도 습관이에요. 걱정하는 사람은 늘 걱정해요. 어떤 엄마가 있잖아요. 한 아들은 집신 팔고 한 아들은 우산을 팔아요. 걱정이에요. 비 오면 집신 파는 아들 걱정하고 집신이 안 팔리니까 그렇죠? 해 뜨면 우산 안 팔리니까 우산 파는 아들 걱정해요. 만약에 엄마가 정반대로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우산 파는 아들 우산 좋겠다. 잘 팔려서 좋겠고 해가 쨍쨍 뜨면 아 우리 집신 파는 아들에게 좋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행복이 끊이지 않을 텐데.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이 걱정을 딱 던지고 새로운 삶을 살지는 못하더라도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걱정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 내가 쓸데없는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시작이에요. 그게 문제 해결에 내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키는데 알아차림이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타이틀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네. 노래 가사잖아요. 네.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게 무사한 일주에 아무런 걱정도 안 하고 모든 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태평해지라는 것은 태평, 아니고 그건 아니죠. 걱정할 것은 걱정하는 게 좋아요. 쓸데 있는 걱정이죠. 이런 걱정도 안 하면 세상이 안 바뀌어요. 세상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우려 이런 것조차 없으면 세상은 정말 지금 오늘의 세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분을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191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프랑스의 소설 장 크리스토프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상 받았고 처음에는 희곡도 좀 썼고 수필 에세이스트도 되고 로맹 롤랑이라는 그런 소설가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I am a pessimist because of intelligence. 나는 지성으로 인해서 비관주의자다. But an optimist because of will. 하지만 의지로는 의지로 인해서 나는 낙관주의자다. 그래서 지성적 비관과 의지적 낙관이라는 이런 말을 쓰셨어요. 쉽게 풀이하자면 펭귄 개체수가 지금도 그래요. 우리 제 친구가 걱정했던 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프리카 펭귄은 아프리카? 있대요. 이제 남극의 펭귄도 개체수가 줄어드는데 또 아프리카 펭귄이 또 더 심각하다고 요즘에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걱정하는데 우려하는데 지성을 써야 돼요. 여기서는 감정이 아니라. 네. 그래서 지성적으로는 이 걱정되는 사태를 또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아니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비관적인 이 상황을 지성적으로 바라보고 지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그렇죠. 지성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개선시킬 수 있다, 호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가, 그런 희망으로, 그런 의지는 우리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지성적 비관과 의지적 낙관. 중요해요. 네. 이게 이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태도죠. 그런데 걱정은, 우리가 흔히 하는 걱정, 우려는 감성이란 말이에요. 감정적 소비예요. 네. 스트레스예요. 네. 지성과 이성을 써서 바라보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네.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모여서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더 좋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라는 네. 그런 그 의지, 희망. 의지. 그래서 우리는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오늘 이 걱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좌우명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말 제가 이제 방송 끝나면 항상 감독님들이 신부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항상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예, 진 인사했습니다. 뭐 대천명이죠. 결과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사람으로서 땅에서 할 일을 충실히 다 하고 진력을 다해서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의 명을. 네. 그래서 청천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제 다른 설명도 있는데 있지만 이제 그 적벽대전에서 네. 유비가 관우를 보내요. 네. 그래서 조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관우를 보내는데 이 전에 조조가 한번 관우를 살려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우가 이 조조를 죽이지 못하 않고 퇴로를 열어줘서 네. 도망가게 해서 살려줘요. 네. 자 제갈량이 네. 분법을 어겼으니 네.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네. 라고 했을 때 이제 유비가 그런 거예요. 천운을 보니까 조조는 지금 죽을 사람이 죽을 운이 아니었어. 그래서 관우가 이 조조를 죽이지 않을 것을 죽이지 못할 것을 알지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유비로서 할 일이에요. 전쟁터에서 그 적벽 대전을 앞두고 최고의 장수를 보내서 제거하는지 안 하는지 하지만 지금 왜냐면 천운을 보니까 조조가 죽을 운이 아니니까 아 어떻게든 관우가 죽이진 않겠구나 하는 거 알면서도 보내요. 그런데 조조의 명은 하늘에 달려 있더라. 그래서 나는 내일을 했는데 조조의 명이 하늘에 달려 있으니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러면서 수인사 대천명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진인사 해야 돼요 먼저. 네. 네. 진인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느님의 뜻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진인사를 했다고 해서 하느님의 뜻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응답이 달랐어요. 내 기대와 달랐어요. 그러면 막 화를 내요. 하느님이 내가 이렇게도 했는데 내 뜻을 들어주시지 않고 다른 명을 다른 대답 응답을 주셨어. 이건 교만함이에요. 하느님은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네. 하느님은 내가 아메리카노 눌렀다고 해서 아메리카를 탁 내려주시는 그런 게 그런 분이 아니신데 네. 내가 좀 진 인사했다고 해서 천명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버리고 이건 교만함이에요. 네. 또 정반대로 네. 어차피 천명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서 진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천명만 빌어요.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분들의 기도예요. 어리석음이죠. 제가 기도를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감히 제가 어리석다 어쩌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렇게 행동이 없는 기도는 향기가 없는 꽃과도 같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태함을 마치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양, 순종하는 양 이렇게 포장해서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걱정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그리고 좋은 대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걱정 대신에 행동하십시오. 기도와 행동은 둘로 나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오늘은 마침 기도로 영광송을 바쳐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수많은 그런 그 언어들보다 어떤 때는 한 곡의 노래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걱정들 이 현실이라는 무거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은 위로의 노래를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위로의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함께 노래합시다.
지나간 것을